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 전의 전쟁, 대만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 내 대만 반도체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침략, 또 강진, 이게 또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만 강진에도 불구하고 TSMC는 큰 피해가 없었다, 그렇게 외신들이 전하는데, 대만 반도체가 이런들 그런 파운드리 업이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초미세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타격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 보니까 대만 강진을 겪은 TSMC 공장 장비 70%가 복구가 됐다. 근데 전문가들은 70%가 70%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 분이 일부 장비 손상이 있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는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이 이 보도를 보고 코멘트를 하신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생산 중이던 웨이프를 다 버려야 되고 틀어진 설비 균형을 다시 다 잡아야 되고 70% 복구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 복구해야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정기간이 두 달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1, 2개월 진행하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두 달 후에 제품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초미세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이름 기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보도하고 전혀 다른 거죠. 지방에 있는 고수들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05년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가능성이 좀 있고 하니까 2016년부터 사업부로 별도 독자 분리해가지고, 예, 이게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가 삼성 파운드리가 11년 만에 고객 회사가 5배로 증가하고 연 매출이 2천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끌고 있는 이 한 전문가께서 양성철 파운드리 파트장이네요. 고객사가 2017년 대비해서 5배 증가하고 아주 뭐 이렇게 보면은 2017년에 보라색이 고객사 증가 추세네요. 2017년에 1배, 2020년에 2.4배, 2023년에 2.7배, 2028년에 5배, 이렇게 뭐 숫자만 보면 고객사가 증가하고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이 아직도 참 작네요. 차이가 압도적인 1위네요. TSMC가. 대만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이 4분기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네요. 삼성전자가 15.8%밖에 안 되네요. 보시니까 뭐 이렇게 기쁜 소식, 11년 만에 연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니까 참 사업이 어렵기는 어렵네요. 보시니까 이게 2월 기사입니다. 2월 기사인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메모리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돈을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TSMC는 갖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파운드리 다 올인을 할 수 있고 삼성반도체는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에 동시에 이런 자원을 배분해야 되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따르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참 모든 것이 자원 배분을 잘하는 거니까 삼성은 메모리 분야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파운드리를 진출했는데 여기 이제 특집 기사를 보니까 TSMC에 비해서 투자량이 현저하게 작네요. 이게 여러분들 참 2023년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입한 투자액수가 48조 4천억인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런 파운드리의 절반 메모리의 절반을 해야 되는데 TSMC 대만 반도체는 이 정도 액수를 전부 다 파운드리에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에 전체 투자액 48조 가운데 메모리에 25조에 30조 파운드리에 15조에 20조를 투자하는데 대만 반도 TSMC는 2023년도에 40조 원을 투입한 거죠. 파운드리에만. 거의 두 배를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파운드리 사업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투자량이 차이가 나니까 격차가 좁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개 사업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진출했는데 이렇게 투자량이 쪼개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100명 있는데 100명을 한 분야에 전부 집어넣는 거 하고 100명을 나눠서 50명하고 50명을 집어넣으니까 나누지는 거죠. 아마 파운드리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도 약간 밀렸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네요. 파운드리로 자원이 배분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쓰다 보니 신제품 개발 등의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인기가 있으니까 뭐 삼성에서 훈련받은 엔지니어들은 아주 막 1등 인재들일 겁니다. 스카웃을 TSMC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 다 또 스카웃을 하니까 네, 어떻든 간에 참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원 배분을.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자원 배분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공의 희생에 크게 여러분들 덕을 봐온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자원 배분. 남이 주는 좋은 뭐 돈만 이렇게 받고 사셨을 테니까 자원을 배분하는 게 이게 사업가들은 그냥 몸에 딱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